한없이 은혜 은혜였어. 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함께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기쁨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시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으로 다시 한번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로 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믿음을 깨닫고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바쁜 일상 가운데서 하루를 마감하며 오늘도 이렇게 이 저녁 시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 한 주가 시작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르지 못하고 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았음을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알고 모르고 지은 죄의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사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런 새로운 변화에 여러 가지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여러 일상에 많은 혼란이 이렇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온 나라와 인류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루속히 이런 모든 혼돈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일상이 회복되고 일상에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선한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러한 코로나 상황에서 또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헌신하고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보호해 주시옵시고 그렇게 열악한 의료와 그 방역의 환경 가운데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를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살펴주시옵시고 그분들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을 바탕으로 또한 이렇게 영적인 재생산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건강한 교회로 되게 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원주에서 아직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눈은 뜨고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지역사회의 영혼 구원에 복음이 일어나는 불씨가 되어서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의 눈을 뜨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자녀로서 함께 주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모님과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시고 세상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가운데에서 함께 모여서 온마음을 다해 드리는 십교구의 찬양을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아멘,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식교구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식교구는 우리 김병원 장로님께서 교구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우리 유성희 권사님이 또 교구 권사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식교구 우리 오늘 진짜 우리 식교구 가족들이 정말 우리 이강우 집사님도 나오시고 그리고 많은 또 믿음의 가족들이 나와서 함께 찬양을 하고 또 이렇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얼마나 참 보기 좋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식교구가 복음화 사역이나 또 각 가정을 복음으로 축복하는 일에서 큰 승리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성격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있잖아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는 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올바른 믿음. 한마디로 신앙 고백이에요. 무엇을 믿느냐. 이 부분이 명료할 때 건강한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무엇을 믿는지 그 명료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믿는 것인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뭘 믿어야 되는지, 뭘 믿고 있는 건지.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진실 여부를 좌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참된 또는 거짓, 참과 거짓 사이에서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믿고 있는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한마디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명료해야 된다. 믿고 있는 것이 명료하지 않으면 그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믿는 것이 명료하잖아요. 믿는 분이 누군지, 그분과 관련된 믿어야 될 내용이 뭔지가 명료하면 두 번째는 그분과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믿는 분과 대화가 있어야 되고 그 대화 속에서 믿는 내용을 확인해야 됩니다. 예컨대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정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타락한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십니까?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야 믿을 자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야 주님을 주라 고백할 수도 없고 창조자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그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구원하지 못한 내용을 우리 심령 가운데 이렇게 믿도록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따라가도록 용기도 주고 믿게도 하고 그렇게 근본적으로 신뢰하게 만들고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이해를 하게 하고 하시는 분이 누구? 김미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은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또 진리의 확신 속에 가는 것도 성령의 은혜고요. 그리고 진리에 도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과정에 깊이의 넓이를 더해주는 분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 성령이 아니고서야 진리를 알 수도 깨달을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믿음의 내용 뭘 하시는지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 내가 누굴 믿느냐 그분이 하신 뭘 믿느냐 그분을 믿는데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과 참된 신앙은 그분과 대화가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대화 관계 속에 있어야 이게 참된 신앙이죠. 믿는데 나는 절대 말을 안 해 그 사람하고 이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참된 신앙이 아니죠. 믿으면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인 즉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 그분이 주시는 것, 내가 받고 있는 것.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이 내 대화의 주제가 되고 그것을 경험하는 대화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참된 신앙은 이렇게 대화할 뿐만 아니라 대화를 하다 보면 아 그렇구나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
이렇게 레스폰스,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한마디로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도 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첫째는 믿음의 내용이 명료하고 고백이 뭘 믿는지 그게 명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계속 이해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분이 행한 대로 나도 주님을 향해서 응답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응답하면서 행하는 겁니다. 이게 참된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잖아요.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이 되면 동시에 세 가지를 반복하는 겁니다. 첫째는 고백하고 둘째는 대화하면서 그분이 하신 대로 나를 섬기신 하나님대로 나도 섬기며 살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섬김에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예배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한 섬김은 이웃사랑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섬김에 사는 이게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오면은 암송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뭘 암송합니까? 첫째는 사도신경을 암송하죠.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이유는 참된 신앙의 시작이 뭘 믿느냐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앙 고백한다죠.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이 말은 뭘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뭔지를 믿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세례받으려면 사도신경 다 암송하라 그랬잖아요. 사도신경 암송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그분이 하신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면 어디에 다 기록돼 있죠? 우리가 흔히 요약된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고 믿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요약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사도신경이라고 그래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복음을 받은 사도들이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우리는 무엇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할 때 이렇게 암송하면서 고백하면서 매번 모일 때마다 사도들에 의해서 암송하고 고백됐던 내용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이 신앙과 끌이드라고 하는 건데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우리도 때마다시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행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구나 하고 사도신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표준이 되는 겁니다. 표준, 하나의 스탠다드가 되는 거예요. 누굴 믿어? 뭐 그분이 하신 뭘 믿는 거야? 그러면 나는 사도신경을 한다. 사도신경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 있잖아요. 개신교. 이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개신교, 뭐 감리교, 무슨 교 다 많잖아요. 개신교의 공통점은 믿는 대상이 같고 믿는 내용이 같아요. 물론 교리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본질은 같아요. 그러니까 감리교에도 구원, 장로교에도 구원, 침례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뭐에 통일되어 있냐면 신앙 고백이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뭘 믿느냐 다 같아요. 하나님의 하신 일,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우리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이 신앙의 대상과 이 신앙의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의 내용을 고백하는 것은 개신교는 딱 같아요. 예? 감리교 가든 침례교 가든 성결교 가든 이 뭡니까 장로교에 오든 개신교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고백의 내용은 같아요. 근데 고백에서 차이가 날 때 이걸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
이단이 뭐냐? 고백에서 차이가 납니다.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에서 차이가 나요. 이 사도신경은 성경의 요약이에요. 성경이에요. 우리 흔히 교리 있죠. 이 교리의 요약이 사도신경입니다.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참된 신앙은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명료해야 된다. 이것을 개신교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도신경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야 되는데, 대화, 사랑하니까 이렇게 믿으니까 대화할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과 대화하니까. 믿는 그분, 내가 믿는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의 내용이 이제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내가 관심을 표시하고, 그분의 하신 일을 알고 보면 나를 위한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나를 위한 모든 선물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뭐 합니까? 아, 하나님의 모든,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 모든 계획은 다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그리고 나도 그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면서 그의 사랑을 힘입고, 또 사랑을 입어야 될 사람들이 사랑을 입도록 축복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잠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화는 우리는 흔히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이런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의, 참된 믿음은 기도하는 것인데, 요것을 사랑과의 관계로 하면 대화라고 합니다. 예, 흔히 얘기하면 참된 대화라고 그러죠. 예, 참된 대화. True dialogue 그러죠. 참된, 거짓 없는 대화. 예? 거짓 없는 대화라 이거죠. 그래서 이 그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하여 하는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섬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교육 하시잖아요. 제자 교육 초급 과정 마치면 어디로 갑니까? 초급 과정 중급 과정으로 가는데, 중급 과정에는 이제 섬김의 삶, 대화의 삶, 뭐 있습니까? 고백의 삶 있죠. 고백의 삶은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 나눔이고, 섬김의 삶은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고, 대화의 삶은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딱 시작하면 세 가지 무조건 이루어야 되잖아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왜 이거 이루어야 됩니까? 참된 신앙의 세 가지 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가지 이 트라이앵글이에요. 트라이앵글. 삼각형. 참된 신앙은 균형이 딱 잡혔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하나라도 무너지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로마서의 말씀은 고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백. 근데 오늘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뭘 강조하냐면 성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세 가지가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지,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세 가지가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 고백, 대화. 참된 고백이 있는 사람은 그 고백의 대상 대신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알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그분이 원하는 뜻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세상을 향해서 하게 되고, 주님이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주님을 향해서 응답하게 되고, 그렇게 그게 이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라는 게 주님을 향한 서비스를 예배라고, 세상을 향한 서비스는 우리가 흔히 섬김이라고 합니다. 섬긴다, 사랑한다. 예. 그래서 그 어르신 되면 이거 끄는 것도 힘들 때가 있어요. 나도 핸드폰을 끌려고 하다 보면, 끌려고 하면 더 안 꺼지는 거야, 막. 저는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괜찮아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꾹 누르시면 꺼질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고백에서 시작해서 대화로 가고, 대화에서 섬김으로 가고, 이게 순환됩니다. 참된 섬김은 이렇게, 섬김은 고백을 강화시키고, 고백이 강화되면 대화가 풍성해지고, 대화가 풍성해지면 다시 섬김으로 갑니다. 이게 똑같, 그래서 이게 이 부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의 삶.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믿어요?
못 믿어요? 믿어주세요. 무조건 믿으세요. 그대가 나를 속일지라도 나는 그대를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요. 예. 속여도 아내와 남편 서로 믿어야 돼. 그 믿음이 강화될수록 참된 부부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속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믿는 자는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물론 뭐 돈 손해보고 여러 관계적 손해볼 수 있어요. 속이는 사람 앞에는 못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관계가 이제 이게 이 신랑과 신부 관계로 설명하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대가 나를 속일지라도 나는 널 믿는다.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대는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너를 배반한 적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이런 관계라니까요. 자,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나에 대해서 변함없이 서 계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나도 세상을 향해서 하고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너무 감사해서 항상 응답을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를 우리는 이제 예배하려고 세상을 향한 서비스는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랑의 섬김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고백하고 대화하고 섬기고 섬기고 고백하고 대화하고 대화하고 섬기고 고백하고 거꾸로 대화하고 고백하고 섬기고 이렇게 뭐 우측으로 돌든 좌측으로 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순서가 어디부터 시작입니까? 시작입니까? 하면 고백에도부터 1차적으로는 시작인데 고백에서 대화로 대화의 섬김으로 섬김에서 고백으로 고백에서 대화로 이렇게 빙빙 돕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은 분리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 십계명 속에 고백이 있고 이 사도신경 속에 대화가 있습니다. 대화 주기도문 속에 십계명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나인데 이게 하나인데 이렇게 참된 신앙이라는 하나를 보면 이쪽 각도에서 보면은 대화의 면에서 볼 수 있고 저쪽 각도에서 보면 섬김이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면에서 볼 수 있고 저쪽에서 보면은 고백이라는 면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참된 신앙은 참된 건강하고 올바르고 예? 아주 성숙한 신앙은 고백과 대화와 섬김이 이렇게 쫙 균형 있게 쭉 성장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로마서는요. 로마서는 믿음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득의 예?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 이게 핵심적이거든요. 예? 핵심적인데. 그러니까 뭘 강조하는 겁니까? 고백을 강조하는 거예요. 고백. 믿음. 우리가 뭘 믿느냐? 우리가 그분이 그럼 나를 하신 일이 뭐냐? 이 고백과 관계된 겁니다. 고백과 관계됐고요. 강조점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 로마서를 잘 읽어보세요.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 로마서 12장 이후에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그게 곧 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살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너희들을 영적 예배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또 그 이웃을 뭐하며 삽니까? 사랑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11장까지는 예, 굳이 얘기하면은 이신득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실제적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떠냐? 한번 사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산다. 이렇게 계명을 실천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명을 실천하며 산다. 십계명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 추워요? 괜찮아요? 의식 주십시오. 안 추워요? 괜찮아요? 나는 왜 의식이 할까요? 아, 그 불 좀 떼주세요. 혹시 또 추워서 볼륨 떨다가 수예배 갔다가 감기 걸렸다는 말 듣고 싶진 않아요. 자, 그래서 로마서는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설명해 주는데 12장 이하로 가면은 계속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뭐하며 산다? 섬김에 산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산다. 이게 12장 이하의 이야기예요. 야고보서는 뭘 강조합니까? 야고보서는 뭘 강조하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당연히 믿음의 실천을 하며 살아야 된다. 행함에 살아야 된다. 어떻게 행하지 않는데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신득이를 강조한다면 이신득이의 사람은 그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건데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실천하며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역설을 해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이 야고보는 강조해요. 이행득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강력한 외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로마서랑 말한 것과 나는 반대다, 나는 반대한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행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마음 푹 놓고 사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든 난 구원받아. 아니, 나는 막 살 거야. 자기 마음 이익을 위해 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은 너무 내가 하는 일도 없이, 내가 아무 공도 없이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 나도 그 은혜로 인해 구원받았는데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처럼 나도 주를 예배하고 또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에게 행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함께하는 성도들 행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강한 실천을 하며 사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고백을 강조하는 참된 신앙을 강조했다면 야고보서는 뭘 강조했어요? 행함, 곧 성김, 십계명 실천, 계명 실천, 계명을 실천하는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우리에게 균형 잡힌 믿음으로 다시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쓸 때는요, 서신을 쓸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한 20년 훨씬 지난 다음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있었고요, 유대인들의 박해, 유대교의 박해, 또 로마 정부의 박해 뭐 이런 게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됐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음 푹 놓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인들끼리도 갈등도 하고 서로 자기 것을 더 얻으려고도 하고, 초대교회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 때 여러분 성령이 마셔서 막 그냥 서로 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것을 내놔서 막 나눠주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20년 지나니까 아니 왜 내 것만 내놔? 도로 다 해소하는 거야. 해소, 끌어들이는 거예요. 난 내 건 내 것일 뿐이지 네 건 될 수가 없어. 예? 그리고 차별을 하는 거예요. 성도, 가난한 자와 부자와의 사회에서 차별, 부자끼리 같이 하고 불의한 부자가 막 생기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됐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막 늘어났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책망을 하면서 아니다, 믿음으로 오르게 된 믿음의 백성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자, 우리가 뭘 믿어요? 주님이 행하신 것을 믿잖아요. 말로 된 걸 믿어요? 우리가 믿는 내용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 우리를 이와여 이 땅에 성육신, 다 주님의 움직임이지 내가 널 사랑한다, 주님이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직접 가신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단 말이에요. 왜? 날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잘 고백하다 보면 그 고백은 주님을 믿고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삼일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우리가 믿는 내용을 보면 내용은 다 뭐예요? 그냥 정적인 게 아니라 다 움직인다. 이게 액티브하단 말이에요. 액티브하단 말. 계속 움직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동적인 날 사랑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누구도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움직이시는 역사, 날 사랑하신다는 하나하나가 다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액티브한 게 막 느껴진단 말이에요. 예? 주님이 이 땅에 오셔. 말 구해도요. 이게 다 뭡니까? 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움직임, 이렇게 실천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셔. 예?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셔. 그리고 부활하셔. 그리고 또 배반한 제자 찾아오셔. 이런 게 다 어떻습니까? 다 액티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알고 보면은 주님을 따라가는, 뭘 믿어요? 주님이 행하신 모든 걸 믿는 거잖아요.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도 주님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주님 따라 살아라. 주님처럼, 주님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묻잖아요. 자, 믿고 그 믿음의 내용들을, 그 믿음의 내용 대신 주님의 모든 사역들 막 사랑하는, 이게 다 움직이라, 액티브하단 말이야. 막 성령께서 지금도 액티브, 내 심령관도 막 역사하셔서 그냥 가만히 계시잖아요. 성령은 계속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속에서 다시 후회하게 만들고 주님께 돌아가게 만들어요. 막 이렇게 하는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믿으면 곧 이런 삶이 내 삶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향하여, 또는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하는 그런 액티브한 그러한 이 삶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묻습니다. 자, 이렇게 믿는 거, 이렇게 이 고백도 고백하는, 분명히 믿는 건 믿는데 고백이 뜨거워질 때가 있고 약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매주일마다 합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사도신경을 할 때 그냥 고백하는데 막 눈물이 나요. 그렇구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셔가지고 교회 안에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성도의 교통을 하게 하시고, 진짜. 그래서 예배가 시작됐을 때 어떤 경우는 뭐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하라, 이렇게 찬양할 때 그 감동으로 그냥 쫙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감동 속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대표 기도할 때 그 간절한 신앙의 고백으로 장로님들이 기도를 인도할 때 그 기도에 참여하면서 또 큰 감동 속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다 고백과 삶에 관한 문제거든요. 또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성가대 찬양이 뭡니까? 성가대 찬양도 고백과 성김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찬양으로 들려지는 거거든요. 예? 이 두 가지가 다 드려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또 은혜 받잖아요.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어떻게 강화가 돼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신앙 이렇게 고백을 할 때 막 그냥 감동 감화가, 어떤 경우는 내가 좀 전에 뭐 했지? 사도신경을 금방 해놓고도, 예?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전능하다, 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해가지고 해놓고도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내가 좀 전에 뭐 했지? 그 모를 때가 있다니까요. 그 정도는 그냥 2, 30초 내에 그냥 슉 해가지고 지나가 버려, 사도신경이.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2, 30초짜리 신앙 고백을 하는데도 그게 그렇게 감동 가운데 우리를 안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이 강화될 때도 있고 이렇게 약한 상황일 때도 있고, 또 똑같아요. 성김도 이 강화될 때도 약화될 때도 있는데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백이 풍성해지면 성김도 풍성해지고, 성김이 풍성해지면 믿음도 풍성해지는데, 믿음은 고백이 풍성하고 믿음은 강화됐는데 성김이 약화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뭐냐? 이게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야고보는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혼과 육체를 놓고 있잖아요. 영혼하고 육체. 사람은 영과 육으로 돼 있으니까 영혼과 육체를 두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영혼 없는 육체는 죽은 믿음, 죽은 몸이다라고 한 것처럼 행함, 영혼과 행함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믿음과 육체를 이렇게 비유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행함은 아니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영혼 없는 육체는 죽은 시신과 같고 이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같다. 이렇게 사실 그렇잖아요. 영혼이 없으면 육체는 아무리 잘 생겨봐야 그건 죽은 것과 아무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비유를 함으로써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백과 섬김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믿음에 관한 그 시험, 고난, 환난, 미혹, 유혹,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트라이얼이라고 템테이션이라는 게 이게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몬이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는데 이중적인 의미를 띠는 단어거든요. 시련, 유혹이라는 말이 한 단어 속에 다 페이라스몬이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이러한 이 시련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한단 말이에요. 시련을 당할 때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련을 이기죠. 고난을 당할 때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견디죠. 고난을 견디고 시련을 이깁니다. 시험을 이긴단 말이에요.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견뎌요. 인내한단 말이에요. 고난이 와도 인내할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참된 신앙인은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그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잖아요. 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다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데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 5장 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그 앞에 보면요. 5장 4절 읽고 5장 3절에 보게 되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것이니 뭐라 그랬죠? 1번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2번 잠자는 것이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것이니 그게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요. 예? 또 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 말씀을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게 되면 5장에 보게 되면 3절 4절 이렇게 보면 섬김하고 믿음의 고백을 같이 놓고 있어요. 우리는 뭐 믿습니다 하면 이게는 같이 간다니까요. 거기 뭐가 따라가느냐? 이렇게 시련은 이기게 되고 고난은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예? 고난은 이기고 시련은 이기고 그리고 고난은 인내함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시련은 이기고 고난은 인내함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행함이 있는 것이에요. 행함. 참된 믿음의 사람 신앙은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행함이 없겠어요? 나는 믿지만 난 믿는 행동은 내가 보일 수가 없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하는 말이 뭐 제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만 한다고 말만 맨날 말만 한다고.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들이 맨날 말만 한다고. 예? 사랑한다 맨날 사랑한다 나는 돈 못 벌어와도 좋아요. 건강하게만 지내면 뭐해 돈 벌어와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얼마나 웃겨 이게. 아유
신경 쓰지 마. 당신 그냥 건강하게만 하면 돼. 이래놓고는 이제 건강하게만 해서 우리 아내 참 나를 정말 생각해 주는구나 하고 건강만 신경 써서 좀 뭐 제대로 해보려면 건강 맨날 건강만 신경 쓰고 돈 좀 벌어오라고 막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도 받아가지고 아유 아니구나 이게 잘못 내가 생각했구나.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설명할 게 아닌 게 보세요. 나 당신 사랑해요.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불편함이 없이 해주려고 하는 나의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돈이 필요하다, 내 남편이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한 것을 이렇게 진짜 필요한 게 있다면 그 need라는 게 있잖아요. 진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그게 사랑한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냥 믿음으로 돌아옵시다. 괜히 말도 잘 안 되는 걸 가지고, 예? 괜히 남편 아내에다가 그냥 또 된소리 맞게 또 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참된 신앙 고백은 참된 섬김을 동반하고 참된 섬김은 참된 믿음의 고백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고 순종은 믿음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절대 두 개가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실천적 사랑이고 실천적 사랑은 곧 믿음이라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이 믿음이 점점 고백이 강화되고 뭐랄까 좀 뭔가 각성이 되면서 리인포스먼트 된다 할까요? 좀 이렇게 강화되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믿음이 성장하면서 또 섬김, 섬김을 늘 주님을 그냥 작은 범위에서 사랑했다면 이제는 인생 전체를 걸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아주 실천적인 그런 그 하나의 그 삶을 그림을 그리면서 그냥 그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랑의 섬김을 행하면서 사는 이런 거. 그렇게 점점 강화되고 점점 커지고 섬김도 점점 풍성해지는 이런 게 여러분의 의지로 가능하냐 말이에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은 내가 믿으니까 주님을 향한 예배를 잘 드려봐야지. 잘 안 되는 게 일단 지혜가 부족해. 잘 드릴 수 있는 지혜가 내게 없어요. 그러니까 잘 드리려고 할수록 실수가 많은 법. 그렇잖아요? 잘은 내가 알아서 잘 해봐야지. 그럴수록 문제가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것도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만이 내가 의지하고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야지 하는데 그 고백이 엉뚱한 대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니 부족해. 지혜가 부족해. 부족하지 않는 사람 없어. 없습니다. 부족해요. 그래서 1장 5절에 야고보서 1장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베푸시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지혜 가지고는 시련이 와도 이길 수가 없는데 예?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시련을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은 틀림없는 게 뭐냐면 이건 고난일 뿐이지 이 고난이 내 인생을 다 엎어버리는 건 아닌 걸 알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이 명료하기 때문에 믿음의 크기는 몰라도 어떤 믿음은 본질은 내가 있잖아요. 은혜로 내가 믿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고난을 인내해야 된다는 걸 내가 알거든요. 근데 인내하는 거 안다는 것 가지고는 인내를 못한단 말이에요. 인내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인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다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시련이 와도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고 고난이 와도 기도하는 가운데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안 당하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세상에는 사는 동안에 고난 하나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당하는 사람이 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고난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오지 않는 경우는 없다. 그래, 고난 당할 때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기도는 누가 합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성령님께 말씀드려요. 그러면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고난을 인내하게 하죠. 십자가에 완벽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가가 돼요.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또 견디고 인내하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된 신앙은 진짜 고백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뭐라 그랬죠? 다 잊어버렸죠.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대화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의 표준은 뭐라 그랬어요? 주기도문이래요. 주기도문. 고백의 표준은 사도신경, 스탠다드. 대화의 표준은 주기도문. 성김의 표준은 십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의 표준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누구로 인하여 구원받고 그분이 뭘 해주시게 구원받느냐? 이신득이 신앙이에요. 이신득이 신앙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날 섬기신 것처럼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의 얘기예요. 야고보서 균형이죠. 그런데 바울도 얘기해요. 야, 우리 힘으로 그냥 내가 나 이제 오늘부터 믿을 거야. 이 신득이 믿으면 구원받아. 나 오늘부터 믿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나 오늘부터 실천할 거야. 사랑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 구하는 걸 강조해요. 아, 그럼 여기서도 뭐 하네. 이 사도 야고보서도 뭘 강조해요? 아, 야고보서 1장과 야고보서 5장에 이제 이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두 기둥 사이에 삶이라는 게 이렇게 시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예? 고난이 있는데 이 시련과 고난 중에 시련이라는 것 여러 가지 미혹 당하는 거 있잖아요. 미혹. 예? 막 이렇게 세상으로 끌고 가는 미혹까지도 유혹 같은 거 이런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 시련을 이길 뿐만 아니라 고난 내가 원치 않는 막 핍박과 바퀴가 막 올라올 수 있잖아요. 이런 고난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인내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련을 이기는 길도 기도하며 가는 것이고 고난을 인내하는 방법도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기도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시련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그 시련을 이미 누가 다 겪으셨나? 난리와여 주님이 다 겪으셨어요. 이미 완벽하게 이겨내셨고 고난을 인내하셨어요. 주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시련은 이겨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고난을 인내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가능해요.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본에 속해요. 이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그냥 내가 한마디 몇 마디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굉장히 영적인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어떤 활동에 속해요. 그래서 기도의 깊이를 아는 사람과 기도의 형식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의 형식을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도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의 형식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기도의 깊이는 아무나 아는 건 아닙니다. 기도의 깊이는 티칭으로 이렇게 가르침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깊이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경험되고 체험되고 그리고 나의 거룩한 역사에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기도는 할 때에 기도의 깊이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시련을 이기고 기도하다 보면 지혜를 주시거든요. 이런 시련 어떻게 이길까? 이런 유혹 어떻게 이겨낼까? 그다음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
고난을 인내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는 게 인내하다 보면 거기서 내가 예상치 못하는 반전의 역사가 있어요. 이거는 뭐 아무래도 안 될 거야 하는데도 기도하는 가운데 인내하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막 일어나요.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로 계산이 안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 대표적인 일이 이제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죠.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라서 그가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다시 기도한 적 비가 내림으로 땅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5장 마지막 부분에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임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시련을 이기고 기도하는 고난을 인내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현상인데 신앙의 고백이 아주 풍성하다. 신앙의 고백이 풍성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천적 삶이 나온다. 실천적 삶. 예? 실천적인 믿음의 실천을 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 믿음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행함이 있는, 그래서 이제 2장을 보잖아요. 2장을 보게 되면은 2장 뭐 오늘 우리가 14절 읽었는데 14절, 17절, 26절을 보게 되면은 예,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같다는 걸 계속 설명을 하면서 네? 행함 있는 믿음이 곧 고백 있는 믿음이고 고백 있는 믿음이고 행함 있는 믿음이다. 이 관계를 계속 설명을 내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행함이 있다. 근데 이 행함이라는 것이 보면 이 행함 있는 이렇게 기도로 시련을 이기고 기도하는 건데 고난을 이겨내는 이런 사람을 보면 삶을 보면 그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인데 행함이 있어요. 행함으로 자기 믿음을 실천으로 믿음을 증언을 해요. 증언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표시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대표적인 표시가 이렇게 행함 있는 믿음의 실천적으로 가장 강한 표시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말에서 나타납니다. 말. 그럼 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 이제 3장의 이야기예요. 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은 행함 있는 믿음의 가장 가시적인 표시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말에서 나타납니다. 말에서. 네? 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2장에 보게 되면 차별하지 않고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근데 어떻든 말에서 나와요. 말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행함 있는 믿음은 차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가난한데 부자한테 차별하지 않고 고아 가복 차별하지 않고 이런 건데 그 모든 시작을 보게 되면 3장에 이렇게 2장 이제 3장 넘어가다 보면은 다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언어로 갑니다. 언어. 그래서 언어를 혀를 뭐라고 했어요? 혀를 바른 혀를 사용을 이 행함 있는 믿음은 바른 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입의 바른 혀의 바른 사용. 그래서 이 입을 또 혀를 뭐에 비유했냐면은 배의 키, 배의 운전대 키. 키로 설명을 했어요. 키. 배의 키로 설명을 했고요. 또 불. 불의 설명을 불. 여기 작은 불이 다 태워버릴 수도 있고 배의 키가 배 그 예컨대 무슨 뭐 크루즈 선이라 해봐요. 그 배의 작은 키 하나가 큰 배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혀는 우리 몸에서 입 다물고 있으면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보이지도 않지만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몸 전체를 인격 전체를 움직이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큰 영향력이 있죠. 작지만 거대한 영향력이 있는 게 바로 언어인데 바로 행함 있는 믿음에서 나타나는 가시적인 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입의 변화입니다. 입의 변화, 언어의 변화예요. 여러분 절대 성령께서는 더러운 말, 악한 말, 하고 싶은 말, 음란한 말 다 하게 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내가 경건한지 아닌지는 내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따지기 전에 이걸로 판가름하는 게 아니라 나의 혀가 판가름하는 거예요. 혀. 혀에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내 입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내 입이. 예? 내 입이 내 모든 인격과 마음과 생각 그리고 실제로 행동까지를 다 지배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 입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3장에 3장에 그 야고보서가 몇 장까지 돼 있습니까? 5장 돼 있잖아요. 3장 1절부터 12절이 혀야 혀.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왜 3장 한가운데다가 혀를 집어넣겠어요? 혀가 모든 행위를 지배버려요. 여러분 행동이요. 여러분이 나는 말만 이렇게 하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말은 이렇게 세게 하지만 내 마음은 알지? 절대 몰라.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런 말이 어딨어요?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말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아끼면 아낀다는 말을 해야지. 나는 당신을 아끼지만 아끼기 때문에 내게 거친 말도 하고 막 욕도 하는 거야. 성경적으로 이게 말이 안 맞아. 네? 이게 말이 안 맞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혀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 내 혀를 내 입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내 혀, 혀를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말씀이 내 혀에서 움직이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혀에 있는데 말씀이 혀에 올려있는데 이 혀로 말씀과 상관하는 말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어떻게 한 우물에서 짠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있겠느냐? 예? 저주와 축복이 같이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과 예? 세상을 저주하는 말이 같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은 직접적으로 얘기해 보면 일단은 내 입으로 말씀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실천적으로 말씀을 행하면서 말씀 수적이에요. 행하면서 뭘 합니까? 행하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라고 하신 인생길을 걸어가는 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언어란 말씀의 다양한 말하자면 표현들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살아있고 그리고 행함에 있는 언어가 된 행함의 중심이 되는 언어는 이 혀는 그 말씀의 표현이다. 말씀의 다양한 표현들. 말씀을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다양하게 표시하고 다양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살아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말씀의 언어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살아나는 언어. 예? 그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합리화하시면 안 돼요. 나는 말은 고치려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절대 위험한 말이에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내가 말은 고치려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 마음은 알지? 그렇게 해서 힘들게 하지 말아요. 예? 제일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막 약을 얘도 내 마음 알지? 애들은 속으로 다 얘기해요. 모른다고. 난 절대 모른다고. 그래서 지금 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일학교 있잖아요. 주일학교 교육이 대단히 중요한데 영어부부터 고등부까지는 잘 갔어요. 대학 가면 50%가 떨어져 나가요. 대학까지 그나마 어떻게 견뎠어요? 그리고 취업하면서 그냥 나머지 한 30%도 떨어져 나가. 20% 겨우 남아요. 그러면 말하기 좋으면 원래 택한 백성은 10명 중에 8명은 아니고 마지막에 본 한 20%가 진짜 택한 백성. 이렇게 합리화하는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거꾸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교육이 얼마나 구름 잡는 교육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 신앙 고백이 딱히 사랑했으면 이 아이들이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교사가 진짜 힘든 거예요. 교사는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체가 신앙 교육이에요. 사랑이 없이 뭐 예수님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게 신앙 교육이다, 이건 지식 차원에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아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전수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가운데서 능력이 없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냥 까감하게 그냥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해. 지금은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지식이 없어서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를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건 교사의 헌신과 관련이 있어요. 교사의 눈물로 사랑하고 눈물로 위로하고 눈물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을, 너는 1년 동안 내게 맡겨진, 내가 육신의 엄마는 아니지만은 영적인 엄마와 같다, 내가 너를 1년 동안 내가 책임질 거야. 예? 눈에 안 보이면 어떡합니까? 자녀가 안 보이면 찾는 거 아닙니까? 예? 기도하게 되고 어딜 가도 눈에 안 보여도 어디에 있든지 우리 아이가 건강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교사는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도 안 떠나, 대학 올라가도 안 떠나, 작년부 올라가도 안 떠나는 거죠. 행함 있는 믿음이 곧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거룩함,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성령 안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사는 것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 야고보서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신득이의 신앙으로 은혜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처럼 고난과 또 주님을 위한 수고와 그리고 인내와 그리고 헌신 그리고 끊임없는 주님의 모든 것을 아끼며 주신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베풀고 나누는 놀라운 일임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다시금 행함 있는 담대한 믿음, 거대한 믿음의 사람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 신년 축복 대신방 준비해서 받으시고요. 결혼 예비학교 신청 기간입니다. 고향 방문 아이 전도 축제 29일 10시부터 5시까지 있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찬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이정실 집사님, 우리 김민자 권사님 두 분 되시는데 오늘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예배 후에 1호 예배가 있는데 함께 하실 분들 우리 장로님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유협사는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